네, 고현정과 함께 SBS 특별기획 봄날에 출연하고 있는 지진이가 이 드라마의 OST 음반에 삽입될 노래 한 곡을 부릅니다. 봄날의 제작사인 사이더스 HQ 측은 봄날의 주인공 중한 사람이 직접 삽입곡을 부르도록 한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지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따라 지진이는 이번 주 안에 녹음 작업을 시작합니다. 지진이는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 때문에 그동안 OST 및 프로젝트 음반 참여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실제 음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지진이가 부르게 될 봄날의 삽입곡은 새 주인공의 애절하고 순수한 사랑을 그리는 잔잔한 발라드 곡이 될 예정입니다. 모두 12곡이 담기게 될 봄날 OST는 22일쯤 발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